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층버스 타고 부산 한번 돌아보고 싶어. 이걸로 타면은 유명한 관광지를 다 돌 수 있을 것 같아서. 9시 20분 첫 차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가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부산, 서부산을 쫙 둘러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먼저 미리 예약을 하고 표를 뽑아놨고요. 어? 예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여쭤보니까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리라따. 아주 아늑하죠? 이 명대사를 탄생시킨 영화 올드보이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오대수가 만두를 먹었던 장소가 우측에 보이는 차이나타운 거리 안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디서 다들 내리실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감천 문화 마을에 다 내리십니다. 마을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바로 왔습니다. 정해진 버스들을 타면 굽이굽이 입구까지 올라가는데요. 드디어 감천 문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오, 진짜 딱 한 6분 정도 오니까 끝이네요. 이야, 감천 문화 마을까지 뚜벅이 여행으로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걷는 또 매력이 있네요. 오늘 생각보다 주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나 와요. 오자마자 방탄소년단 인증샷 찍어주고 발길 닿는 곳으로 걸어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 포토스팟인데 그냥 포토스팟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가 뭘까요? 이거는 오픈 채팅방에 지금 답변을 올려주세요. 부산을 대표하는 물고기는? 3, 2, 1! 아, 맞아요. 고등어인데요.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부산의 상징 고등어를 뜻하고 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형 물고기를 뜻하는데 이게 마을의 이정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정표를 따라 도착한 곳, 감천 문화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었는데요. 이 마을이 이제 형성된 거는 1955년도. 6.25 직후 피라민이 이주해온 곳이 최초로 여기 감천이야.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비도 없습니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장비도 없고 꼭 괭이, 삽 이거 가지고 인력으로 집터를 닦았어요. 비탈에 집을 드니까 계단식으로 자연히 이 5천 가구 이상 있을 때 샘이 50여 개가 넘게 있었어요. 샘이. 그래서 그 옛날 마을의 전설이 담긴 천덕수 우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와, 아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찾아가 봤는데요. 동화 같은 그림이 가득한 이곳. 잘 보면 그림 속에 사랑스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참 반려동물이고요. 고슴도치가요? 네. 님이 이름 뭐예요? 호랑이예요. 호랑이요? 네. 이분은 이름이? 모모로이. 저예요. 저는 그림 안에서 엄마도 됐다가 소녀도 됐다가 아기도 됐다가 자유롭습니다. 이 공간도 작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는 공간이라서 이 문화 예술적인 어떤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상승시킨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감천 문화마을에 오신다면 전시회도 놓치지 마세요. 길 가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운세 뽑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 갑진년 제 운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주경야독 금이환향. 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어 드디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특히 국가고시 입사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괴상이다. 소름 돋는 거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 이번 연도에 시험 좀 보려고 했거든요. 뭔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와, 국가고시인데 이게 나오니까 용하다. 여기 용하다. 여기에 제가 와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치즈 호떡 두 개 주세요. 이거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보세요. 쭉 늘어나는 치즈 호떡. 과연 그 맛은 궁금하시죠? 호떡을 잘라가지고 넣은 느낌인데 그 호떡 안에는 꿀이가 들어서 되게 달달한데요. 이 고소한 치즈가 쫙 입에 풍겨가지고 와, 하나의 호떡 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야무지게 먹고 감천 문화마을 투어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여행 완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좋네요. 타자마자 세계의 정류장만 이동하면 아미산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아니 여기가 뷰 맛집으로 그렇게 유명하대요. 다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낙동강 하구까지 그냥 쫙 보인다고 하는데 3, 2, 1 와 대박.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 이야, 와 지금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멘트를 생각하고 올라오잖아요. 저 이런 자연 경관은 처음 보거든요. 아, 아무 생각이 안 나. 와 근데 진짜 경이롭다. 그냥 딱 이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여기 그러니까 진짜 딱 하늘과 가까운 전망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땅보다 하늘도 가까워. 시간이 2시 3분이잖아요. 2시 3분 정도면 커피 한잔 때려줄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살짝 피곤하면 지금 찌들고 있거든요. 커피 한잔 해줘야죠. 그래서 바로 아미산 전망대 3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니야. 좋다. 따뜻한 실내에서 통일의 창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곳. 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네요. 와, 와 생명수. 뷰 맛집, 커피 맛집. 근데 잠시만요. 시간을 되돌려서 여기가 어디였죠?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가 보니 아, 아미산 전망대 2층에 국가지질공원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1층 세미나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화산 활동과 화산 폭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걸 하고 나서 관심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화산에 대해서 알고 체험을 하니까 더 자세히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합 예약하는 코너가 있어요. 강좌 체험하기라는 코너에 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요. 좋은 꿀팁 또 알고 갑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낙동강하고 에코센터에 내렸습니다. 아니 여기 을숙도 생태공원을 전동 카트를 타고 둘러볼 수 있대요. 시간 확인 제대로 하고 무사히 탑승. 전동 카트 타서 을숙도를 감상해 보는데요. 새들의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기는 여름에는 여름새가 오고 또 겨울에는 겨울새가 오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텃새도 있어요. 대표적인 새하면은 겨울철새 고니 낙동강 하구의 깃대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설명드린 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중간에 내려서 살펴봅니다. 와, 저는 이런 광경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보거든요. 꽥꽥꽥 되는 소리도 처음 듣는데 참 자연이 경이롭더라고요. 제가 아는 고니는 그 타짜의 고니밖에 없는데 고니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오.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야! 무슨 새인 줄 알아요? 백조. 백조?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잖아요. 고니 해볼까? 일본 말이라고 쓰지 않고 고니라고 한답니다. 고니. 고니. 어제 그 미운 우리 새끼 읽었었는데 그 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오늘 여행은 딱 이거였어요. 아니 부산 사람인데 무슨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시면요 서부산 동거처럼 관광지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여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 분들에게도 외지인 분들에게도 부산 시티 투어 버스 진짜 강! 합니다. 오늘 뚜벅이 여행도 알찼다. 뚜벅이 여행 완료.
24년을 빛낸 보석을 찾아라. 바로 저 아닌가요? 네? 아, 저 아닌가요? 전북을 빛낼 체육 유망주를 찾으라고요? 어? 저기 가면 볼 수 있다고요? 하,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자, 렛츠고! 2024년을 빛낼 체육 유망주를 찾아간 곳은 어느 검도장. 귀여운 아이들이 방학에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찾는 사람 있나요? 대련의 승자가 오늘의 주인공? 오, 잘해요. 검도 꿈나무들 귀엽죠? 오빠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경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여기가 진짠데요? 호구 속에 가려진 신경전 불꽃 튀는데 유망주 찾았나요? 연습하시는 모습 보고서 얼마나 압도되는지. 아, 근데 여기에 오면은 2024년을 빛낼 전북 체육 유망주가 있다고 하는데 어, 누구죠? 저 김강민이라고 저희 아들입니다. 야, 진짜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그런 검도 기술을 선보였는데 혹시 상 받으셨나요? 아, 제가 받았습니다. 와, 진짜 상 받을 만해요. 6살 때부터 하면서 주위가 너무 산만해서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놀기도 하고 검도도 가르치고 유치원 끝나자마자 2시간씩 매일 운동을 시켰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한 것이 보입니다. 내 아빠 하는 모습 보다가 이제 나도 하고 싶다. 내면적인 스포츠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의 움직임도 예측을 해야 되지만 인생의 첫 스승은 아버지였는데요. 3남매가 모두 검도인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검도는 가족의 삶이었죠. 검도로 기싸움하는 3남매. 오빠는 어떤 오빠예요? 하루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요. 운동량이 진짜 많고 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 부쩍 는 아들 실력에 아버지는 흐뭇한데요. 그러나 더 정진하도록 반복 훈련은 멈출 줄 모릅니다. 목표는 이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검도 세계대회에 나가는 국가대표 꿈을 키워준 학교. 요즘 잘 나가는 익산고등학교에 이들이 떴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이제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오, 네. 학창 시절 때 이제 되게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나 같이 해가지고 좀 피땀 흘렸던 게. 꿈을 키우는 후배들이나 인생 응원하는 선배나 학창 시절은 소중한 추억이죠. 가장 추억이 많이 있는 장소는 검도장이죠. 검도장.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검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식과 무예를 다 갖추라는 가르침이 있는 검도장. 항상 착용한 장비와 수련했던 검만 봐도 그동안의 시간이 스쳐가는데요. 인생 고민은 선배 찬스로 해결해야죠. 혹시 후배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을 돌아봐봐.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얘네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검도부만의 이 자부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이 되니까, 환경이 또 학교에서 주어지니까 애들이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실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고 검도부원들 지금 어디 가요? 아, 점심. 운동하는 이들에게 에너지 보충은 필수죠. 감사합니다. 벗은 밖에선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따뜻한 밥 한 끼는 모두에게 보약입니다. 검도 선수들도 혹시 따로 식단 관리를 좀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식단 관리는 안 하고 일단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체력을 막 체격을 키워서 상대를 막 넘어뜨려야 돼서. 많이 먹어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네. 잘 먹고 이제 가야 할 곳 있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관에서 맹렬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기가 가득한 이곳. 아까 밥 먹던 학생들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익산과 검도부 동계훈련 중입니다. 아, 동계훈련 중인 거예요? 네. 아, 진짜 예쁘다. 이 분위기를 제압하는 사부님 발견.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우리 익산고 검도는요, 2002년 5월에 창단하여 21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국체전을 우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도 단체전 우승을 하였고 작년 연말에 전라북도 체육상 체육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독님, 사실 제가 4단입니다. 네, 운동을 좀 많이 오래 했는데 제가 이게 또 한쪽 너무 오래전 일이라 또 기본적인 기본기만 좀 배운 다음에 제 실전으로 저 친구들과 한번 대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감독님 덕분에 또 숨은 감각이 또 올라오네요. 또 아, 자, 자. 후배님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후배님들을 찾아서 또 몸도 한번 풀어볼 겸 여기서 가장 검도를 잘하는 친구와 고등학생들은 좀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앞에 와 눈빛이 살아있네. 검도 진짜 잘하게 생겼네. 하찮은 도전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학생 앞에서 부족한 이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묶고 있어요, 단단히. 대결에 나선 두 사람. 미래를 예측 못하고 도발하는 자. 무사할까요? 머리! 허리!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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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검도 사단이 아니라 태권도 사단입니다. 태권도 사단. 말. 너무 맞아가지고 지금 발음도 안 되는데 태권도 사단이에요. 받으면 가야지. 좋아, 좋아. 상대에게 물러서지 않는 기세. 틈을 놓치지 않고 감독님의 가르침 공격 들어갑니다. 준다든가 축도를 튼다든가. 축도를 죽이고 가야지. 시작. 첫 번째인데 바로 뛰어버리고. 유효 득점을 위해 타격 부위 집중 공격하는 연습. 실전처럼 훈련하니 올해가 기대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힘들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래도 이게 지금 쉬지도 않고서 계속 연습하는데. 저희 방학 때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서 익숙해 돼 있습니다. 역시 운동한 자세가 돼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게임. 승자만 살아남는 토너먼트 경기가 시작됐다. 파죽지세로 거칠게 몰아치는 승부. 임민우 머리 공격 승. 누구든 덤벼라. 거칠게 몰아친 경기에서 과감한 머리 공격으로 전승호 승. 도전에 무서움은 없다. 긴장이 감도는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에 대응 공격 전승호 승. 친구이며 라이벌이다. 동시 타격이 이뤄졌으나 더 정확한 머리 공격 전승호 승. 지존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대하지만 승리에선 치열하다. 두 고수의 숨막히는 대결. 먼저 머리야. 그다음에 나무. 큰 농장에서 치는 거 똑같이. 풍부한 경험의 선배 조언. 후배 사랑이죠. 아니, 이렇게 훈련하는 게 후배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후배들과 같이 운동하는 입장이지만 항상 응원하고 열심히 하고 안 다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 경험도 많은 선배들이 해주시니까 다 기다려 듣고 있습니다. 전북 체육대상의 영광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2024를 목표로 정진한다. 예와 신의를 지키며 수련을 통해 내일을 만드는 무적 익산고등학교 검도부. 올해도 빛나는 주인공이 되길 응원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즐거움은 계속된다. 추운 날엔 실내 공간이 최고죠. 거기다 즐길 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까지 더 있다면 동물 친구들과 떠나는 동화 같은 여행부터 컬러풀하게 만나는 테마파크까지 지금 떠나볼까요? 겨울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떤 추억 쌓으면 좋을지 혹은 추운 겨울에 좀 날씨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 뭐 없을까? 그 모든 고민들 오늘부로 끝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추운 날엔 볼거리 가득한 실내가 최고. 동화 같은 풍경이 가득한 인형 전시관으로 먼저 가볼까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릭터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경주 테디베어 박물관에서 S왕구 인형과 제휴를 맺어서 만든 새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테디베어는 경주의 신라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S왕구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그 동물 친구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예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다람쥐가 막 마카롱을 먹으려고 막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토끼하고 여기 둘이 사랑에 빠졌나 봐요. 지금 꽃다발 하나 들고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 재미까지 좀 쏠쏠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섬세한 연출로 마치 동화를 보는 것처럼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따뜻한 실내에서 귀여운 인형들도 보고 멋진 포토존에서 추억까지 제대로 남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니까 엄청 귀엽다! 우! 사진 속에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하죠.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눈으로 귀여운 것들을 구경했다면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귀여운 걸 만들어 보려고요. 심지어 마시기까지 한 초콜릿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초콜릿 토끼 가족이 유명한 만큼 초콜릿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따라 만들다 보면 귀여운 초콜릿 샌드 완성! 테디베어와 떠나는 여행도 잊지 않으셨죠? 곰돌이 친구와 신나게 놀다 보면 바깥 날씨도 잊고 나이도 잊을 만큼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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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 데리고 오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어요? 아, 요즘 저희 아기가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토끼 인형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네.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희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초콜릿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체험하는 거. 우리 어머니는 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네. 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실바니아는 엄청 좋아해서 집에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관람한 후 즐기는 커피 한 잔. 인형 친구들을 가득 보고 나왔는데 카페의 얼음도 곰돌이 모양. 귀엽다, 귀여워. 이게 좀 마셔줘야 얘가 잠수를 덜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눈호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저처럼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아주 즐겁게 좀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알찬 그런 곳인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고 둘러보다가 또 이곳에서 쉼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또 여유로움까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기에는 또 아쉽잖아요. 이거보다 또 더 다른 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장소 이동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린 날에도 알록달록 쨍한 색감으로 반기는 이색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으로 꾸며진 신개념 공간 테마파크라고요. 너무 예뻐요. 색감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신개념의 이색 테마파크로서 세계 3원색을 바탕으로 한 마젠타, 시안, 옐로우 세 가지 색을 기본으로 다양한 컬러와 설치 미술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곳곳에 표현해 놓았고
다양한 여행 컨셉의 포토존이 있는 이색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풀하고 다채로운 컨셉을 가진 공간들이 가득한 곳.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스쿨버스 뮤지엄. 우와! 엄청 얼룩덜룩해. 우와! 이런 보스가 있다고? 미국 13개 도시에서 들여온 스쿨버스는 저마다의 컨셉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스쿨버스 투어를 끝내면 마치 13곳의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이렇게 꽃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게 꽃이게요? 와, 이곳으로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여기는요, 예전에 실제 마곡간으로 쓰였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8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포토존으로 이렇게 재탄생을 했다고 해요. 각각의 컨셉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따뜻한 벽난로를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아주 포토존이고, 와, 여기도 너무 예뻐. 여기 보세요.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컨셉을 띄고 있는데, 1년 365일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놀면 돼요. 어때요? 신나지 않아요? 어떤 분위기를 원하든 여기에 다 있습니다. 포토존 찾아다닐 필요 없이 18개 테마 공간에서 멋진 추억을 남겨보세요.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디저트 왕국입니다. 우! 마지막 코스는 디저트 뮤지엄. 보기만 해도 달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아이스크림, 도넛, 사탕 등 달콤한 디저트 조형물들과 함께 진짜 맛있는 디저트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달달해. 밤이 되면 이곳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더 빛나는데요. 조명이 들어온 테마파크는 낭만 한 스푼이 더해져 환상적인 겨울밤의 추억을 빚어냅니다. 날씨가 추워도요, 혹시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요, 날씨 상관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전시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추운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이 경주로 지금 당장 놀러오세요.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은 추위도 막을 수 없죠. 경주 이색 실내 뮤지엄과 테마파크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아, 늦으면 안 되는데. 아, 태진이. 저 늦은 거 아니죠? 아니, 해외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권도 갱신하고 짐도 싸느라고 어제 밤잠을 좀 설쳤지 뭐예요. 너무 기대돼요. 근데 광양에 공항이 있었던가? 가긴 갈 건데요. 일단 가시죠. 일단? 오케이, 오케이. 또 믿고 갑니다. 가시죠. 우! 기대감을 가득 안고 떠난 첫 번째 나라는 어디일까요? 초록빛 싱그러운 인테리어가 단연 돋보이는 이곳. 아니, 그런데 카페 한 켠을 차지한 옷들하며 독특한 디자인의 모자까지 이곳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사실 PD님이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왔는데 카페에 왔네요. 네, 저희는 베트남 컨셉으로 한 카페입니다. 베트남 컨셉이요? 네. 아, 왠지 사장님의 멋쟁이 모자도 그렇고 아까 카페 들어올 때 보니까 저기 옷들, 뭐 모자 베트남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베트남 카페를 열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베트남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카페도 들려보고 하니까 우리도 한국 가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언니랑 배우게 됐습니다. 같이 하게 네. 되신 거구나. 네. 근데 베트남 카페가 되게 생소한데 좀 접해볼 수 있는 새로운 좀 이색적인 메뉴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반미 샌드위치와 코코넛 스무디가 잘 나갑니다. 반미 샌드위치와 코코넛 스무디요? 네. 네. 그럼 설마 거기 재료들도 직접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베트남 가족분들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러면 그 반미 샌드위치랑 코코넛 스무디 커피 제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됩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저는 여기서나마 베트남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베트남으로 안내해 줄 첫 번째 음식은 베트남 길거리 음식 반미입니다. 바게트에 채소와 고기 등 속재료를 듬뿍 넣어주면 완성! 베트남이 커피로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여기에 코코넛을 더하면 더욱 특별해진다는 사실. 디저트로 즐기는 베트남 여행, 여러분도 떠날 준비 되셨나요? 맛있는 디저트가 준비되는 동안 베트남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예진 리포터. 진짜 이곳에선 베트남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잘 모르겠죠. 우와, 이게 그 유명한 반미 샌드위치와 코코넛 커피 스무디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럼 먼저 반미 샌드위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렇게 두툼하니 진짜 제 얼굴만 합니다. 바삭한 바게트 사이에 있는 베트남식 재료가 짭짤하니 상큼하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제 목이 좀 막힐 때는 옆에 이 반미만큼 기대되는 코코넛 커피 스무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커피 신맛, 쓴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코코넛과 커피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제가 아침에 해외여행 간 줄 알고 엄청 이렇게 들떠 있었다가 웬 카페를 간다니 조금 당황했었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해외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이렇게 날도 좋은데 해외면 어떻고 국내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아이스크림?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혹시 다음 여행지가 아이스크림 관련된 곳인가요? 과연 예진 리포터의 추측이 맞을지? 서둘러 도착한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베이커리 카페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나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내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그냥 예쁜 베이커리 카페 같거든요. 여기선 어떤 디저트로 세계여행을 할 수 있나요? 겉보기에는 좀 예쁜 그냥 평범한 카페일 수도 있는데 저희만의 특별한 디저트를 팔고 있는 카페입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대표 디저트 카이막인데요. 카이막은 우유에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드는 유제품입니다. 약 10kg 원유에서 기껏해봐야 400g 정도의 양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원래 희귀할수록 더 당기는 법이잖아요. 비록 그 양은 적을지라도 꿀과 함께라면 고급진 단맛이 한층 더 살아났고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직접 구운 담백한 치아바타까지 더하면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죠. 얘가 카이막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카이막이 튀르키 음식인지 몰랐어요. 점점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상승하고 있는 핫한 디저트입니다. 핫한 친구구나. 네. 그럼 이 카이막 어떻게 먹는 건가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꿀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빵에 발라드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가지고 잘 펴 발라 가지고 이렇게 드셔보면 돼요. 아, 이렇게 바로 먹으면 네,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하는 카이막, 과연 그 맛은? 진짜 맛있어요. 이 담백한 치아바타와 풍미가 느껴지는 카이막. 그리고 꿀이라 하셨죠? 네, 꿀이다. 이 달콤한 꿀의 조합이 너무 예사롭지 않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금빵에 한번 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서. 와, 조금 더 짭조름한 맛이 아,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아, 저는 괜찮아요. 아싸. 저 혼자 다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카이막도 먹고 베트남 디저트도 먹으면서 디저트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정말 제대로 즐겨보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여행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이색 카페로 떠나는 세계여행. 다음엔 어디로 가지? But the pavement always stayed.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 따뜻한 간식이 생각나는 요즘 이곳에 오면 겨울 간식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추워 추워. 어, 김이 모락모락. 이 또 겨울하면 또 모락모락 김이거든요. 어, 추워.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밖에 보니까 이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네. 아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추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 대추 찐빵, 대추보리 솔빵, 대추 찰보리빵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찐빵 하면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뭔가 일반적인 찐빵 재료랑 뭔가 달라요. 이것도 색깔도 막 특이하고 이거는 약간 조금 된장 같기도 하고. 들어가는 재료가 다 대추입니다. 건대추도 들어가고 하루 종일 고아놓은 대추고도 들어가고 대추즙, 대추 막걸리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대추 막걸리까지요? 네. 아니 본 특산품이 대추 막걸리예요. 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추 찐빵 만들어 볼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대추고와 대추즙을 하나로 모아 잘 섞어 준비해주고요. 이걸 다시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해주면 되는데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대추 어디서 온 거예요? 아, 직접 농사 지은 대추예요. 아, 직접 농사? 네. 우와! 사장님 부부는 보은에서 직접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찐빵에서도 좋은 대추를 풍부하게 넣을 수 있는 거겠죠? 보은 대추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해발 280m 정도의 위치에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찐빵 재료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네, 깨끗하게 씻은 생대추를 건조해서 이렇게 통째로 들어갑니다. 보은의 좋은 재료를 모아 모아 뭉치지 않게 섞어주면 반죽 재료 완성! 이렇게 펼쳐서 팥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많이 넣으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많이 넣고 우물여서 이 안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이른 아침부터 좋은 재료로 반죽을 만들어서 손수 찐빵 모양을 잡는데요. 속은 꽉! 모양도 어쩜 이렇게 가지런한지 사장님의 가르침을 받아 초이씨 먹을 빵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찜기에 자리 잡은 찐빵 반죽. 벌써부터 그 맛이 상상되는데요. 대추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애기 입맛이어가지고 아. 사실 그렇게 막 자주 즐겨 먹지 않는데 어떻게 제 입에도 맞을까요? 아 물론이죠. 어린이집에도 간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이제 찐빵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와, 찐빵 향이 여기까지 전해질 것만 같아요. 아, 맛있겠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와, 대추 찐빵이 완성이 됐는데요. 허, 이거 보세요. 오, 아니 아까 앙금을 아주 팍팍 넣었잖아요. 허, 진짜 푸짐합니다. 아니 아까 반죽부터 속까지
대추가 그렇게 아낌없이 들어갔는데도 생각보다 대추향이 너무 많이 진하지 않아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초일인 아침부터 그렇게 보은으로 달려왔나 보다. 달달하면서 구수한 찐빵의 맛, 건강한 우리 재료로 만든 우리 간식. 한번 맛보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추 찐빵 먹으러 보은에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것만 먹고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좀 다른 대추 간식이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다른 대추 간식이요? 궁금한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대추로 만든 또 다른 간식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오, 이곳은 작은 카페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이곳에 특별한 대추 간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아, 네. 저희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에다가 대추를 넣어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마침 안쪽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도와주실래요? 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럼 맛볼 기회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재료를 보니 감이 오는데요. 오, 이거 초콜릿 재료 아닌가요? 아니 근데 대추로 만든 간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대추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대추예요? 네. 아, 네. 그냥 대추를 쓰게 되면 껍질이 들어가서 이제 먹을 때 식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체에 한번 내려서 부드럽게 만들어놨어요. 대추 초콜릿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기본 재료에 대추만 있으면 됩니다. 적당량의 버터와 좋은 초콜릿을 중탕으로 천천히 녹여주면 기본은 완성이죠. 아 근데 어떻게 대추로 이렇게 간식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생대추는 저희가 지역 특산품이라 수요가 많은 반면에 건대추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이라든지 한약재 용도가 조금 한정적이라 재고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보자 해서 넣게 되었어요. 중탕으로 녹인 초콜릿에 오늘의 주인공인 대추만 넣으면 끝! 혹시나 뭉치진 않을까 잘 섞어주고 판을 펴서 모양을 잡아주고 굳히면 완성입니다. 대추 초콜릿 만들기 어렵지 않죠? 밀가루가 들어가는 두 번째 간식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올해 이제 우리밀이랑 지역 농산물에서 청년 사업 지원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우리밀 종자 받아서 이제 논에다가 심은 상태예요.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밀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우리 밀 반죽에 껍질 벗겨 곱게 간 대추를 넣고 반죽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간식이 나올까요? 빵틀에 반죽을 넣는 걸 보니 프랑스 간식 휘낭시에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궁금합니다. 보은의 청년 사장님과 만든 오늘의 대추 간식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진짜 금괴 같아요. 네. 대추가 건강과 재물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괴 모양에 만들어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과 재물을 받을 수 있게끔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초콜릿인가요? 네, 맞아요. 아까 만들었던 초콜릿이에요. 아, 근데 위에 이 가루가 이 인절미가루인가요? 아, 아니요. 이거 뿌린 거는 건대추 가루인데요. 이제 보통은 코코아 파우더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건대추 가루를 써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이감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아니, 또 이게 재물을 뜻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먼저 손이 가네요. 아니 제가 살짝 아이 입맛이거든요. 근데도 제 입에도 너무 맛있는 거 보면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간식이요. 그리고 특히 이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추가 왔어요. 팥죽은 대추가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추가 왔어요. 문초이 목청도 트이게 하는 대추 간식.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비주얼과 맛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보은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간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보은 대추 먹으러 보은으로 오세요. 대추의 변신은 무죄다.
보은 대추 화이팅! 인공적인 맛과 향이 가득한 간식거리 드셨다면 올 겨울엔 우리 재료로 만든 건강한 간식 어떠세요? 달달한 대추 간식으로 기분 전환하고 우리 대추 많이 사랑해주세요.